마른 대나무가 불 피우기에는 최고 좋아. 아, 그래요? 전 좀 만들어 먹고 있을게요. 와, 막 불 뜨고 있다. 잠깐만요. 아까 지그시 누르면서 좀 더 빨리 해야 돼. 아, 좀 더 빨리. 좀 더 빨리. 더 누르면서. 오? 더 누르면서. 불 소리나. 누르면서. 더 압력 더 눌러줘야 돼. 눌러, 밑으로 더, 눌러. 밑으로 밀어서 더 누르면서 더 계속 더 해야 돼. 더 해야 돼. 아직 멀었어. 더 빨리 해. 빨리 움직여. 더 빨리. 더 속력 더 내. 더 내. 더 따라야 돼. 아, 괜찮아. 부러질 정도. 자, 더 속력 더 내. 더 내. 더 속력 더 내 더. 잠깐만. 오. 잠깐만. 와, 되긴 된다. 딱 되지. 이 길이가 좀. 그렇지. 오. 야, 너무 봐. 살 빠지는 거나. 진짜. 잠깐만. 이렇게 해서 잡으면 하기 더 편하지 않아?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. 네. 속도만 빨리, 압력은 그대로. 속도만 빨리. 속도만 빨리. 더. 더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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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
이렇게 차고. 그럼 그 마찰이 조금 더 가야 되는데. 이게 그 그 홈 안에 다 찬 느낌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그렇지. 쭉쭉 쭉쭉 빼고. 그렇지 그렇지. 될 것 같아. 그 순간에 딱 그 선을 못 넘네. 이게 부서지고 한 70, 80, 90 갈라다가 딱. 와 형 진짜 힘세다. 내가 아니, 보니까 흔들려서 그렇죠. 아니 이쪽 안쪽 보니까 네. 습기가 있어. 그러니까 얘가 불이 안 붙는 거야. 습기가 습도가 조금이라도 이 안에가 높잖아. 그 마른 걸로 해야 되는구나. 도구도 없이 불 피우느라 기진맥진한 세 사람. 역시나 쓰레기로 불 피우기는 무리인 걸까요? 좀 쉬달까요 형님? 쉼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죠.